5년 전 드디어 전세 사리를 마감하고 생애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전부터 위층에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천둥이 치는 듯한 층간소음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다방면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저희 가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그 집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정도 전세로만 계속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다가 2016년 9월 달에 최초로 이제 제 집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네. 첫 집이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겠어요. 엄청 신나고 좋으셨을 텐데 들어가서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요? 저는 층간소음이라는 자체가 전혀 인식이 없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네. 아이가 기어다닐 때는 전혀 소음이 없었는데 아이한테 이제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쿵쿵쿵쿵 하는 소음에 제가 이제 시달리게. 아,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잖아요. 아이들도 집에 있고 더 심해요.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네. 5시 네. 정도의 아이가 이제 그때서부터 일어나고. 일어나서 엄마는 주방에서 제가 볼 때는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아 그게 다 아래층에서 이렇게 있으면 저 엄마가 네. 주방 같구나 애가 이 방 같구나 이게 보여요? 네 느낌이 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일상생활이잖아요. 근데 요런 일상생활 정도가 밑에서 그 정도로 소음으로 들린다면 그 집 시공할 때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게. 구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멘 구조하고 벽실 구조라는 게 있어요. 라멘 기조라는 거는 기둥으로 이제 압력을 지탱하는 거고 벽실 구조는 벽 내력 보고를 하는 건데 벽을 타고 이제 계속 그 소음이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빌라나 아파트가 대부분이 벽식이에요. 벽을 타고 이제 계속 그 소음이 내려오는 거니까 예. 층을 건너서 내려가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무래도 위층 소음에 취약한 구조군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신경이 쓰여서 층간 소음 때문에 막 못 견딜 정도가 됐다면 다음 행동을 하셨을 텐데. 좀 웃으면서 항상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마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손님이 올 때는 새벽 1시 넘어서까지 뛰어서 너무 제가 시달려서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밑에 집에도 저희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아이 뛰지 않게 좀 배려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부탁을 했어요. 드렸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한 세 번째까지는 말을 한 20, 30분 정도 할 정도로 좀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아 죄송합니다라고 좀 했는데 이틀 정도 지나면 또 똑같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그 집에서도 뭔가 뭐 아이가 있는 집들은 대부분 매트 같은 거 깔거든요. 맞아요. 그런 방안은 없었나요? 몇 달간은 까시더니 치워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트를 하면은 조금 완화된 쿵쿵 소리가 나는데 매트를 빼면 그냥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아주 쿵쿵쿵쿵 이렇게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그 이후에 그러면 뭔가 거스르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일요일 오후였거든요. 그 한창 집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런 걸 피로를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예, 또 올라가서 아 저희가 너무 시끄러워서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 애가 뛰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면서 계속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현관에서 계속 몰아내시더라고요. 나가라고? 네.
그때는 정말 화가 좀 나셨겠네, 그죠? 좀 거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위험성 있는 게 직접 찾아가는 게 사실 그래서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아.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사람이 이제 감정이 이제 욱하다 보니까 그렇죠. 충동적으로 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였다가 맞아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방법이어야 되고 그래서 아. 원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리실이나 경비실이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전달하는 게 아.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안 될 사람들은 직접 찾아간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직접으로 마주치는 거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왜 뉴스에도 났어요. 층간소음 보복이라고 어? 복수하는 방법이 이렇게 스피커를 네. 천장에다 붙여가지고 음악을 막 틀어. 진짜.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어서 네.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거를 밑에서 보복 소음을 만들었다가 아래층에서 너무 못 참고 이사 갔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참고 이사 갔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해서 네. 역대 최고 금액인 3천만 원이 인정이 됐어요. 어. 생활 소음이 아니라 진짜 고의로 만들어낸 소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본인도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아 이거는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라고. 그 전에 몇 번의 노력을 했는데도 네. 생각을 하고 경찰을 좀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네. 어 이거는 일이 커진 건데. 네. 이제 신고를 하면 저는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경찰이 올라가기 전에 저를 뵐 때는. 위로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경찰이 딱 보고 이제 내려오시더니 어린 애가 뛰는데 네가 좀 참지. 그거를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애를 네네. 보고 오니까 이제 마음이 좀 네. 그러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치게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는 네가 이제 좀 참아라라는 식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관이 아이를 보고 왔잖아요. 근데 아이가 얍상하니 말라갖고 조그매. 근데 사실 뛰는 거에 따른 건 체격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압력이잖아요. 그게 억울하셨겠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을 때 이렇게 콩콩콩콩 하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거기서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거기 쪽지에다가 하얀 쪽지에다가 번호를 적어주시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네네. 저희를 부르지 마시고 여기에다 아. 직접 신고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라고. 오죽 그런 일이 많았으면 네. 그죠? 어.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네. 신고를 하고 아. 두 달 후에 그 중재자분 한 분이 오셨어요. 아.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또 재발할 경우에 민사 소송까지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아~ 그거를 꼭 좀 말씀을 드려달라고 아, 제가 중재자한테. 그래야 조금 자제를 하실 것 같아서 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엔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중재자가 좀 중재해주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조용하다가 12월 한 중순 넘어서는 다시 시작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층간소음 문제예요. 아, 그래요? 사실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범죄가 일어나야지만 사실은 여기서 개입해가지고 뭔가 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 층간소음 자체를 어떤 뭐 범죄라고 보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서로 조심하시라 이 정도만 얘기할 수가 끝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그 중재를 받아들이는 거에 동의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난 싫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구속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예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남은 게 민사소송인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소음이 발생해서 내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송 가도 받으리기가 쉽지 않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위자료가 지금까지는 보통 200만 원 정도가 끝이었어요. 아이고, 인정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받는다고 해서 피해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경찰도 부르고 분쟁 조정도 해보고 법적으로도 해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항상 이제 제가 밖에서 나갔다가 밤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어머나 항상 이걸 체크를 꺼져 있으면 아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지내겠구나 아이고 항상 신경을 위에 집중을 고도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항상 긴장 상태 초조하게 아.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통이 자주 발생이 돼요.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진짜 그러네요. 아이를 아이로 볼 수 없는 상황 그 이상까지 이제 오르게 되죠. 이게 놀이터 가서 다리가 아 나쁜 생각까지 한다? 예. 네.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네, 네. 정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까지 야 근데 이 정도까지 되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지 네, 않나 제가 두 달 정도 제가 버티다가 바로 이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아. 한 두세 군데 내놨는데 3년째 돼가는데 안 오고 있어요 아, 3년 전에 집을 내놨어요 네. 이미 네 그걸 어떻게 건설사한테 좀 고소할 수 없나 건설사를 그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빌라가 좀 이렇게 바닥이 너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건설사가 부실하게 전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아, 그러니까 입증이 굉장히 난이하고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 지금보다 더 못 졌을 거예요 그죠? 못 졌고요 사실은 그렇겠죠 근데 당시에는 반성회 같은 게 돌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엔 층간소음이란 사회적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동으로 어떤 규약이라든지 그게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좀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들 간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바라는 점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제발 살게 해주세요. 네. 아유 얼마나 힘드시면 좀 네. 배려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다. 네 알겠습니다 2층에 계시는 분이 네. 있다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절실하신지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어려운 얘기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